승객님.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그게 저기 손차람 하나 달아드리려고요. 순찰함요? 예. 이제부터 민경 씨 안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안 져도 되는데. 대한민국 경찰 송병기는 민경 씨하고 항상 3분 거리 안에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 그럼 오늘부터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 전 일이 있어서 그만. 고맙습니다. 네. 저기요. 도토리묵 사주긴 사주실 건가요? 되게 맛있죠? 너무 크죠? 아니에요. 주세요. 예, 저기 뜨겁거든요, 여기. 예. 근데 저 가방은 뭐예요? 크리스마스 날엔 뭐 하실 거예요? 글쎄요. 그래도 특별한 날인데. 저 얼마 전에 실연당했거든요. 말로는 내가 찬 건데. 저 어렸을 때부터 유니폼 입은 남자를 좋아했었어요. 유니폼 입으면 뭔가 특별할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성승경님도 유니폼. 성승경님 빼고요. 아니에요. 저도 뭐 특별한 거 별로 없거든요. 놀이기구 타는 거 좋아하세요? 성승경님 여자친구 없어요? 이게 제 여자친구는 없어요. 그 사실 좋아하는 여자는 있거든요. 제가 저기 짝사랑 전문입니다. 그분이랑 말은 해봤어요? 말은 네, 많이 해봤어요. 뭐 밥도 같이 먹었는데. 궁금하다. 경찰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항상 갖고 다니시다가요. 그 위험한 일 생기면 그때 사용하세요. 위험할 때라뇨? 저기 석도 같은 놈이 찝쩍거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아, 그분.
아, 그분, 뭐, 직업이 좀 그래서 그렇지, 알고 보면요. 순수한 면도 좀 있어요. 그놈이 순수요? 아니, 그리고 깡패가 그 직업입니까? 예? 그 새끼 그거 완전히 그 아주 저질 깡패 이거 순 양아치 새끼예요. 아니,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어머, 그리고 성순경님 알고 보니까 되게 잔인한 분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봤는데요. 이거 가지고 강아지한테 이렇게 찍 하니깐요. 강아지가 이렇게 팍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아, 그 개새끼. 그 강아지니까 그게 한 번에 죽는 거고 그 사람은 그한 번에 안 죽어요. 아, 그리고 그 석두 같은 새끼는 한 번에 그 절대로 안 죽어요. 그한 대여섯 번 해도 그게 죽을까 말까인데 그 새끼 대가리에 그냥 확 찔러 죽여야 그게 죽을까 말까인데 걔는 아니 저못 믿으시겠어요? 아,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 아, 저 보세요. 아니, 정말 해볼까요? 제18회 온천아가씨 진선미에 도전하시는 참가자 12분의 개인 소개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온천의 딸들이 한분한분 소개될 때마다 따뜻하고 정감어린 여러분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주세요. 지금까지 갈고 닦은 영어 실력으로 우리 온천의 우수상을 세계 방방곡곡에 알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참가 번호 5번 유명선이었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 네, 결승 진행자 참가자는 참가 번호 8번 박상숙 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향기나는 숙녀 박향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뜨거운 물에 목욕하는 걸 좋아해서 지금도 목욕탕에 가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 온천물처럼 따뜻한 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기호 8번 박향숙입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꿈은 이루어진다. 제18회 온천아가씨 선발대회 장기자랑 수선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화려하게 열겠습니다. 가! 가 말이오! 널 보면 된 일이 없을게! 어여 가! 다시 한번 내내 떴다가는 주둥아리 좌우로 와! 찢어버리란게!